16번입니다.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5. 왜냐하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분이겠죠. 이 3번인데 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은 공유물에 관한 특약은 특별 승계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미쳐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싫으면 나중에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전에 소유 공유자 간에 이루어진 그 관리에 관한 특약은 새로 사가지고 들어가는 공유 지분권자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데 이 원칙인데 근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대요. 무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공유물에 관한 특약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면 이거는 그냥 무효인 거죠. 항상 우리 민법은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무효니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 효력이 미쳐요. 이제 원칙이죠. 다만 그 특약이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면 특별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되겠죠. 4번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임차인이겠죠. 이 사람에게는 다른 지분권자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있으면 되니까요.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다. 그죠? 최근 5월 달에 판례 변경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해서 인도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5번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출제로 세단이 높다는 거 강조해드리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7번이죠.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접지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뿌리니까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주위통행권자 남의 땅을 다니는 사람이죠. 손해보상해줘야 되고 비용이 발생한다면 자신이 부담해야 되니까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어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다는 말은 땅 주인이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다는 의미니까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분할 못하겠죠. 그죠? 뭐 의미 없어요.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건물이 완성이 됐거나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철거 청구를 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되므로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18번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 요건이 아닌 것은이죠. 일단 1번 점유자의 등기 취득에 대한 선의 무과실. 이게 답이에요. 자,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시죠.
다시 말하면 점유를 할 때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고 등기를 취득할 때 선이 무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점유자의 등기 취득에 대한 선이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고요.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것들 10년간 점유해야 된다. 3번 자주 점유해야 된다.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된다. 5번 10년간 등기해야 된다. 요건입니다. 19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 5죠. 이거 우리가 이건 뭐죠? 지상권의 개념이고. 2번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으면요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근데 조심할 것은 3번 해가지고 지상권이 소멸하게 돼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가져가야 되겠죠. 4번은 뭐 2년치의 지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유롭다라는 말은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동의를 얻어야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하지 못하죠?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0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상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고 2번 노역지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겠죠. 3번이 답인데 자 수반성이 있죠. 지역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역지상의 권리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쫓아가요. 뭐 하지 않아도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따라서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토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이 있죠. 그렇지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5번 불가분성이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한 사람이죠. 따라서 5번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 5죠. 왜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 소멸을 막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21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을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맞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맞는데 틀리시는 분들은 뭐냐면 자꾸 뭐가 주택임대차법에 떠오르는 거죠. 그죠? 전세권은 2년이 아니라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인데 일부 전세권자에 대해서도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경매권은 없다. 자기 일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면은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은 양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채권만 양도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말은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얘기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전세금도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경매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환을 청구했는데 안 줘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구 부동산이 경매가 돼요? 양수인의 부동산이 경매된 거죠. 다시 말하면 양도인인 전소유자는 경매가 되더라도 하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양수인에게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못 받는다면 경매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모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 필요비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유는 모든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고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로 금전을 수취했어요. 맞죠?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했어요. 다만 수취한 과실로 변제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전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이번은 불가분성이죠.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요. 3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가 없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보존에 필요한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4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채권이 소멸시효 걸렸다는 이유로 소멸하면 부정성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우리가 최근에 그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바꿔서 잘 내요. 우리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다. 그죠? 또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다. 요거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X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고 따라서 5번 질문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돼요? 유익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맞는 질문이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도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으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우리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친다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원래 이게 민법 총칙에 있는 규정인데 이런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이 자동차 타이어는 종된 물건 종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쫓아가요. 따라서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물의 그 효력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죠. 부합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당연히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타이어만 팔겠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빼서 아니면 자동차만 팔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제 경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자동차를 중고를 팔아야 되는데 제 친구한테 팔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 친구는 아니고 아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참 이게 머피어 법칙이야. 이게 참 묘한 게 웃긴 얘기 드릴까요? 자동차 타이어가 닳으면 타이어가 맨들맨들해져요. 더 지나면은 그 안에 철사가 보여요. 터에가.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녔냐면 그 차를 팔까 말까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엔진 오일을 갈러 왔더니 카센터 주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일반적으로 펑크가 나면 바람이 피 빠지는데 이런 거는 빵 하고 터진대요. 그래서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열흘 만에 팔게 됐어. 얼마나 아까워, 그죠? 그래서 제가 팔면서 내가 이 타이어 열흘도 안 됐다. 가격 좀 쳐달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 된대. 그러면 내가 타이어 빼고 자동차만 팔겠다.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러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타이어 빼놓으면 내가 자동차만 가져가겠다는 거야. 물론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은 뭐죠? 유효한 거죠. 그죠? 근데 하도 그러죠. 알았다 짜자. 그냥 다 가져가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저당권의 효력이 부화물 종물에도 미치지만 요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종물의 처분은 주문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이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물권법의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물의 처분은 종물에 따른다는 규정은 민법 총칙에 있는 규정이에요. 원래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건데 민법 총칙 규정이고 따라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2번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다른 말로 하면 특약으로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 또는 종물에 미치지 않는 거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다. 왜냐하면 주물의 처분은 종물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멸실을 훼손 또는 공용징수에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죠. 4번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그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물론 이자는 뭐죠? 무제한이죠. 그러니까 1년분에 한하는 건 뭐만요? 지연배상금만 그런 거죠. 5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2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에 나대지 X에 을에 대한 채무 담보의 을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병은 X 건물의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죠.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일괄 경매권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갑 소유 나대지의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요 토지 임차인인 병이 X 건물을 뭐 했어요? 신축을 했죠.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권 인정되지 않은 상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요 건물에 저당권이 또 설정됐죠. 정명의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병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건물에 관한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에도 미칩니까? 요 저당권의 내용은 어디에도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요 정저당권자가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 뭐까지? 임차권까지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죠? 부종성, 수반성 때문이죠.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일괄 경매권 인정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 갑이어야 되는데 병이 소유자죠. 안 됩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정이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무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관한 임차권은 무효에게 이전된다. 맞네요. 왜냐하면 토지의 설정, 아, 건물에 관한 저당권은 토지 사용권 임차권에도 미치니까요.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런 건 뭘 노리는 거냐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이걸 떠올려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이 경매한 건 건물이고요. 을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물건이 달라요. 그죠? 다른 물건이 경매된다 그래서 다른 물건에 있는 저당권 소멸될 일은 없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점이죠. 5번. 갑이 X를 매도하는 경우 을은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5죠. 자, 우리가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돼요. 매도가 되더라도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 소멸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은 왜 어렵게 느끼냐면 이게 약간 낯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잘 틀리니까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죠. 자, 25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거예요. 일단 답은 5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최근 출제기 영향인데 옳은 것을 찾으려고 다 옳은 거, 틀린 걸 찾으려고 다 틀린 거. 이런 거 잘나요. 뭘 누리는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나쯤은 틀려야 되는데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노리는 거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답을 뭐 하셔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기억. 피담보 채무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니은법.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 상대로 언제든지 해제 의사 표시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할 것은 뭐 기간이 정해 있더라도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뭐 할 수 있죠? 확정시킬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5년 상한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꼭 5년이 지나야 갚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1년 만에 갚을 수 있어요. 1년 만에 가가지고 나 이거 대출금 갚겠어. 그러면 중도상한 수수료는 받지만 변제하고 말소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등기부에 뭐가 되냐면 해지로 인한 근저당권의 말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이게 뭐죠? 해지 의사표시인 거죠. 그래서 기간이 정해졌든 안 정해졌든 해지하고 채권을 확정시키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변제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의 확정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채굴 초과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가 갑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채권 채굴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근데 실제 채권액은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2순위로서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냐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고 따라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 이 제3취득자 갚을 돈은 실제 채권의 1억 5천이 아니라 채권 채굴이 얼마만요? 1억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냐면 이렇게 돈을 갚으면 경매가 되더라도 전세권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소멸되고 얘보다 후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소멸당하지 않으려면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2순위가 또 다른 저당권자예요. 뭐 근저당권이든 뭐든. 이런 경우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전세권은 돈을 갚으면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갚을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게 얘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돼야 되는 것이니까 얘한테는 이런 거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라면 제3취득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채굴을 초과하는 경우 누구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채굴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따라서 다 맞는 질문이고 좀 까다롭게 있을 수 있으면 다 중요한 것들 최근에 잘 되는 질문이니까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6번이죠.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어요. 그럼 우리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 언제 계약이 성립되느냐?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2번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관습에 의할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때 이건 뭐예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뭐 시내 버스를 탄다, 책에다 이름을 적는다, 음식을 먹는다.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뭐죠? 새로운 청약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청약이니까 매도인의 청약은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그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X. 계약이 성립된 시점은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죠. 틀렸어요? 4번 찍으셨죠? 4번이에요? 몇 번 하셨어요? 2번이요? 이게 왜 2번을 찍게 되는 건지 아시죠? 뒤를 못 본 거지 뭐. 이게 2번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아닌데 도달한 뒤에 처리하지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청약을 한 뒤에는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몽뚱그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2번이 뭐 무조건 틀렸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아마 이쯤 오면 이제 시간이 쫓기고 있기 때문에 D를 안 읽어서 틀리는 거죠. 27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이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갑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을의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갑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이해 항변권 인정되면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닌 거죠. 기본 그런 얘기예요. 2번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 있는 경우. 이 사람은 뭐예요? 선이행 의무자인 거죠.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병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동시이행병권을 가지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동시이행병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이 상계할 수 있다. X예요. 요게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 나왔는데 동시이행병권이요. 만약에 자동채권에 붙어있다면 상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수동채권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가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아직도 여기까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수동채권에 붙어있는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을이갑에 대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갖고 있는 상태인데 갑도 을에게 1억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린 걸 우리가 상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계자라고 해요. 요 상계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채권을 뭐라느냐 하면 자동채권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뭐라느냐 하면 수동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항변권은 누가 행사하고 있는 거냐면 갑이 행사하는 거거든요. 갑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못 주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일방적으로 상계해버리면 갑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침해가 돼요. 그래서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뭐하지 못하는 거죠? 상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수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어요. 그 말은 누가 행사하고 있는 거죠? 지가 행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권리는 뭐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동채권의 동시항변권은 지가 행사하는 권리니까 포기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상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동채권 헷갈리니까 자동채권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없고 수동채권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죠? 상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4번 뭐죠? 4번이죠. 4번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민법규정 임의규정이다. 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외하건 싹 뭐예요? 임의규정이에요. 싹.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약의 성립이든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든 위험부담이든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든 매매든 다 뭐예요? 임의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싹 모든 계약법 규정은 뭐라고요?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변했어요. 자 이건 또 뭐냐면 이거죠. 자 손해배상 채무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인지 아니면 유치권인지 여부는 이것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동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행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행변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오잖아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 그러니까 원래 채무가 뭐라는 거예요? 동시이행관계죠.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뭐죠? 동시이행관계니까. 손해배상 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의 원래 채무 사이에 동시 이행관계가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쌍무 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여기서 우리가 매도인이 누구죠?
채무자. 매수인은 뭐예요? 채권자예요. 그러면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죠. 위험을 누가 하고 다합니까? 채권자. 그 말은 채권자 매수인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X네. 2번 매매 계약의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에요. 그러면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고요. 쌍방 모두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맞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매수인이 목적물을 뭐 했어요? 인도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인도받았다면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없다. X. 이유는 뭡니까?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이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다. 그렇죠? 4번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례 생긴 원시적 불능 경우에 적용이 된다. X예요. 자,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이 적용이 되죠.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이죠. 5번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이에요. 그러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죠. 채권자의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29번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채권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X죠. 합의는 약정은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2번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맞나요? X죠. 누구한테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낙약자.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낙약자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X죠. 이것도 잘 틀리셨어요. 왜요? 자꾸 결론만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전제되는 부분은 요약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낙약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지고 결론만 아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되면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누구한테요? 낙약자에게. 이것도 한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3번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X.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4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한 항변이죠. 그러면 요약자와 수익자 대가관계고 대가관계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아,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점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요약자는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죠.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대가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의 부담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X.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4분 거부는 같은 취지니까 좀 곰곰이 되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3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